한없는 능력과 크신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봄의 한가운데 따뜻한 햇볕과 들의 핀 꽃을 보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어린이 주일로 모인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가정의 의의를 드러내길 원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어두운 죄들을 씻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한 가족이요 자녀인 줄 믿사오니 온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가정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에 속하여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우리 온 성도와 가족들은 그분의 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가 무너져 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일으키며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모든 필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세워가는 다가올 세대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작년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도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어린이 주일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